오히려 제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연고 탈북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쓸쓸한 죽음은 비단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왔는지 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고 한성욱 후보자에 대해 특별히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직원을 투입해서 장례 전철을 진행할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무형고 장례라에서 빈소도 없이 화장과 유골 처리 과정 그대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알고 제도를 바꾸며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고 한성욱 후보자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법률과 관행대로 진행하는 장려 절차에 대해서 여기 광화문에 설치된 분향소를 중심으로 애도 시민장으로 고인 탈북모자의 마지막 가는 길에 애통해하는 시민들과 함께 최고의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들께서 적극 장례위원으로 신청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000명이 아니라 수십만 국민의 이름을 올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도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며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며 살인정권 문재인 정권을 퇴진하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애도 시민장 장례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대로 오시면 됩니다. 분향하면 됩니다. 서명을 남기면 됩니다. 개인은 1만원, 단체 및 대표는 10만원의 후원금을 여기 적혀있는 계좌로 국회 부의장 이주영 부의장께서 아사 탈북모자 장례이란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주셨으니 거기에 입금해 주시면 국민 장례이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과 보고를 마치고 안건으로 여기 계신 장례인들께서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여기는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워지고 이 분향소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두 번째 애도 시민장 등 장례 절차에 관한 건, 세 번째 한성욱 후보자의 생존 아들 지원 대책에 관한 건, 네 번째 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후속기구의 운영권,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추모 장례위원회 확대 모집 방안에 대해서 장례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결의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위원회 경과보고와 회의 안건을 말씀드렸으니 이제부터 자유스럽게 손을 들어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사회를 보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